치매 이제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발병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무엇인가요? 다들 제각각의 답을 가져오겠지만 제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은 추억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억을 매일 조금씩 잃어버리는 슬픈 병을 앓고 계신 치매 환자분들이시거든요. 지금의 제 연구는 치매의 발병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보통 정신과는 증상을 바탕으로 통계학적인 진단을 내리는데 치매 예방을 위해선 명확한 병리 진단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뇌영상을 활용하여 치매의 전 주기적인 증상과 관리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영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뇌 사진과 영상만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도록 말이죠. 신경퇴행, 신경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포치료제와 뇌에 전기신호를 보내는 전기약인 경두개 직류 전기작과 같이 치료제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약물치료가 아닌 게임을 통해 인지활동을 높이는 디지털 치료제도 연구 중이고요. 이 노력들이 쌓이면 지금은 난치병으로 여겨지는 치매의 치료는 물론 예방까지 가능해질 거라 굳게 믿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이 모여 한순간 폭발하더라고요.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제게 주어진 연구비는 실제 연구를 진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습니다. 연구비를 따기 위해 수차례 PT를 해도 떨어지기만 하던 4, 5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실패가 제겐 루틴이었던 거죠. 제가 이끌고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가톨릭 뇌건강센터도 지금 모습과 같은 공간, 멤버 연구비를 꾸리기까지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의 경험이 모여 한순간 폭발하더라고요. 눈 굴리듯이 성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립 5년 만에 알츠하이머병 관련 연구로 74억 원의 연구비를 수주한 역대 최대 규모의 병원 내 단일 센터로 이름을 알리게 됐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과거가 모여 지금 멋진 팀을 꾸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던 거겠죠? 제 좌우명은 하루를 살자입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희 과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랩을 꾸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목표를 이미 이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훌륭한 팀과 함께 나아가니 그 다음 목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강점인 네트워킹을 살려 속도감이 있되 정확하게 연구하여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 랩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적인 강자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보고 싶거든요. 환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연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한 목표와는 모순적일 수 있지만 제 좌우명은 하루를 살자입니다. 크고 거창한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갓생! 옛날에는 홈런만 노리던 제가 지금은 안타를 많이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한 번쯤 홈런이 나오지 않겠어요?